안녕하세요. 스타빌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을 저는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극장까지 은별 와인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의 운세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거 항상 신경 쓰였어. 울타리 좀 수리했어. 저 초상화 바꿔왔어요. 슬라임 좀더 많이 키우자. 색깔별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거든. 그리고 모르겠다. 꽤 재밌는 취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원래 쓰던 그 초상화 제작자분이 이번에 새로 다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른 분 초상화를 적용해서 왔습니다. 벌레 고기 10개? 있나? 하고 슈퍼 해삼. 블루피쉬. 생각난 김에 와인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봐야겠다. 아직이라고. 맞아. 그리고 표지판. 나무 25개네. 표지판으로 표시해 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없애자.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가 없지? 나무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걸까? 그리고 닭장 짓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번에 가서 알아오고요. 귀엽다. 아기 슬라임은 확실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아? 왜지? 기분 좋은 애단세 마리. 왜 그래? 너네끼리 싸웠니? 밥을 못 먹어서? 인벤 정리가 시급하군. 돼지들은 겨울 내내 열심히 살찌워서 봄, 여름, 가을 때 열심히 송로 버섯을 찾아오는 걸까요? 애들이 심심할 것 같아, 저기 갇혀가지고. 이걸 바꾸자. 이거 별로인 것 같아. 잠깐만요. 됐다. 와, 저거 되게 예쁘다. 파란 머리 진짜 예쁘네. 뗀거 집어넣고.
얘들아. 오! 와, 벌레고기잖아. 딱 필요하던 거예요. 귀엽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한 칸이니까 되게 불편한데요? 흠. 한 칸씩 더 옮겨야 되나? 얘네는 뭐, 붙이면 되니까. 아, 아니면은 얘를 한 칸씩 밀자. 가자, 가자. 돌이랑 요거 요거 있고. 일단은 돌을 사야 되고요. 로빈 얼굴 뭔가 귀엽네. 일단 그냥 잔뜩 사놔.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일단 이동 먼저 할게요. 큰 헛간, 이건가? 아, 저는 근데 작은 헛간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어허허, 일단은. 닭장이. 나무 300개에 돌 100개. 이거를 먼저 지어버릴까요? 사실 연못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짓습니다. 그거는 없네. 다이아몬드는 안 챙겨왔네. 새해가 기대되니? 네가 농장일로 대성공할 거라고 난 예상해. 성공?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성공한 건가? 지금 알 하나가 부화 중인 상태고, 이네 들어갈 데가 있나? 어. 더 넣을 수 있네? 그렇다면, 와, 오리 왜 이렇게 비싸요? 오리가 훨씬 더 비싸네? 꽤, 꽤.
이제 꽉 찼습니다. 가서 치즈랑 마요네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러 가야겠어. 이것도 더 만들고. 이거 일단 넣어놓고요. 집어넣고 이거 줘야 돼. 요거랑 요거는 줘야 되고. 점토 어디 있지? 여긴가? 아, 나무 더 샀어야 됐네. 젤리, 와, 좋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안 까먹으려나? 여기가 절임. 절임을 하나 가져오고,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아, 저게 어란이 좀 애매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야시장 열렸다. 오늘은 패스할까? 오늘은 잠깐만요. 일단 이거 두개 먼저 넣어놓고. 선물을 줄겸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치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니까, 네 개면은 그냥 저기다 두면 되는데, 하나 더 되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되면은 어디다가 하는 게 나을까? 아직 많이들 안 왔네. 와! 산다. 태양의 왕국.
되게 멋있는 거 많이 파네? 박쥐 날개. 이거 떡상 했잖아. 박쥐 날개. 생존형 버거? 갑자기? 모르고 날개를 줘버렸어. 나는 그냥 말 걸려고 했는데. 나와봐. 나와봐, 이 녀석아. 근데 안 오는 애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제가 찾는 애들이 둘다안 왔어. 저는 지금 레아랑 에비게일. 아까 펜이 어디서 보였는데? 저기, 여기 있구나. 너가 최고야. 여기 있다. 페니? 이거 초상화도 되게 귀엽네. 페니가 양귀비. 맞죠? 레아가, 우와, 이거 뭐예요? 양귀비 씨 머핀? 이런 게 있어? 레아한테 줄게 없네. 와, 공룡 잔뜩 키운다. 이거를 이 뒤로 바꿔주고 걸리적거리나? 근데 저거 인어 그림 은근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치즈를 그냥 넣겠습니다.
됐다. 하고 금별 치즈. 금별만 하고 별 없는 거는 그냥 뭐 파는 걸로?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여기에다가 마요네즈. 이것도 팔까? 오리깃털. 어둠의 검 이런 거안 들어가잖아. 아, 이거 귀찮네. 그냥 버릴까? 얘 귀찮아도 거기 뭐지? 모험가 길드? 거기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구야. 귀찮단 말이야. 알. 아니, 마우스가 너무 위로 올라갔네. 잡니다. 제발 은별 와인 될때 되지 않았나? 네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좀 귀여웠어. 아직 신혼이네요. 진짜 오래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누구 생일인지 보고요. 아무도 아니네. 뭐야, 또 왔어. 겨울별의 만찬에 대해 알려줄 정보가 있네. 마을이 한데 뭉쳐 한해 동안 있었던 행운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지. 특히 인기 있는 전통은 마을 사람들이 각각 무작위로 한 사람씩 맞는 비밀 선물 교환일세. 어? 조디다. 조지 아니죠, 조디. 조디는 팬케이크 아니면 우럭 튀김? 팬케이크, 우럭 튀김. 왠지 둘다 없을 것 같거든요? 계란을 하나 가져와서 팬케이크를 들고 있는 걸로? 근데 저거 항상 선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내 거는 마음에 안 들어. 내 선물은 항상 별로야. 없는 걸로 깔끔한 걸로 다 바꿔 놓을게요. 깔끔. 계란을 하나 남겨 놓고.
됐다. 팬케이크. 돌 이거랑 마요네즈. 저 알이 은근 귀찮네. 여기서 먹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 옆에다가 뒀죠? 절임 옆에다가. 우와! 흠. 와인처럼 그냥 절임통 하나를 밖에다가 둘까? 깔끔. 하고 이거 버리고 그 위쪽에 갔다 올게요. 모험가 길드. 저게 이게 얼마인지나 봅시다. 요거. 별 값어치가 없다면은 앞으로는 그냥 그냥 버리는 걸로. 여기가, 그래, 심지어 2시부터야. 드워프 귀엽다. 이번에 그 초상화 받은 거는 전부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돼 있거든요. 채석장. 오! 돌좀 캐서 가겠습니다. 이거 장식이야? 아니, 왜? 왜 장식이야? 그 나무를 여기 채석장에 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였지? 쪽파였나? 여튼 무슨 파 있는 곳? 거기 심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도 되나요? 저 로빈한테 들릴 때 가는 그 뒷길? 거기다가도 심을 수 있는 건가? 2시 전까지 저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뭐지? 와, 나
이런 거 진짜 못 잡는데. 철갑상어네.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까? 얼마입니까? 400원? 올만한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적을 쓰러뜨리면 적이 폭발합니다. 보여줄 만한 게 있을 때 돌아와라, 꼬마야. 굴굴. 약간 애매한데?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무조건 껴야 되고요. 왜냐면 빛나기 때문에,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나고 아이템을 끌어들이며 공격력 증가까지 있어서 이건 무조건 껴야 되고, 슬라임 부림이 저거를 빼고 끼면 되려나? 에비게일 대게야의 그 어린이 같아, 약간. 어려진 느낌? 이 초상화가 다들 그냥 귀염귀염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반지를 어디다 넣어놓고요. 언제 한번 던전 갈때 써보는 걸로? 이거 하고, 미끼를 하나 달고, 깔끔. 얘네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서 그냥 넣은 건가? 이거를 껴주고. 레아. 아, 저게 아니라 염소 치즈네? 레아한테 염소 치즈를 주러 가겠습니다. 실제로 염소 치즈는, 여기 하나도 없잖아.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면서요. 약간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 염소 치즈 다 어쨌지? 여기 넣어놨나? 여기도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아, 나 지하에 다 뒀나 보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한 10개? 레아는 집에 있을까요? 없네. 여기 없으면은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모르겠는데요. 레알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았네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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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녀석이야. 아니, 얘는 힘도 안 빠지나? 이거 철갑상어 아닌 것 같은데? 이 녀석 아주 심각한데, 너 뭐야? 범노래미? 너 뭐야?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힘들었다. 와, 범 노래미. 진짜 어렵네. 와, 이거 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잡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하구만. 얘는 뭐지? 얘도 약간 이상한데? 강꼬치 고기. 이상하다. 레아가 왜안 오지? 거기 가 있나? 살롱에 가 있나?
그런가 봐. 나 되게 이상하게 둘러왔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미 줬구나. 레아, 여러분, 레아한테 데이트 신청이 올 때가 된것 같은데요? 페니는 여기 없고, 에밀리. 얘는 뭐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데? 근데 너가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치즈는 안 좋아하니? 그냥 저냥 좋아하네. 불쌍한 물고기들 얼마나 추울까? 물고기도 동면하나? 뭐야, 나 방금까지 물고기 잡고 왔는데 나를 저격하는 이야기인 건가? 뭐지? 아직 한참 남았네. 다음 주네. 범 도레미. 부화했다. 보라색. 보러 가자. 그래, 저녁에 보자. 이리듬게. 닭장 짓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뭐지? 뭐지? 연못이 하나 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상하다 했어. 얘들아, 물 먹어라. 하나 더 부화시킬게요. 그거 두개다 가져가자. 이거랑. 소미가 고양이 석상 뒤에 숨어 있는데? 다 보인다. 이거랑 옷감.
밤이 되었습니다. 조심해 얘들아, 기다려봐. 내 생각에는 약간 너네가 좀 많은 것 같거든. 일단 너를 없애고. 근데 좀 더 비슷비슷한가? 아기 태어났다. 조심해.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보라색 애를 죽일 수도 있다고. 됐다? 일단 얘를 넣어놓고요. 자수정 한 개. 자수정. 치즈. 양귀비. 근데 맞아. 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페니. 페니한테만 줄 수 있구나. 페니가 양귀비야. 뭐지? 여기 집이 이렇게 원래 컸었나? 엄청 크네. 총장님. 아, 시장님이지. 시장님. 치즈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그저 시장이라는 사실이지.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나중에 그거 안 생길까? 결혼 이벤트 안 생기나? 시장님과 마니. 생기면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베니 선생님이 놀러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댔어요. 농장에서 사는 거 좋아요. 우리 소가 준 우유로 만든 신선한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미안. 너네가 좋아할 만한 건 없구나. 아, 맞아. 오늘은 그거 확인 안 했죠? 와인. 딴다단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한테 나 왜 심심하면 다이아몬드가 없냐? 아. 그 자동 정리 기능으로 계속 정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이아라 아니면은 다 그냥 빼놓고 있어야겠다. 합의. 애들 초상 하나 보자. 나의 마니또 조디. 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스타듀밸리도 도시 놀러 가고, 휴양지는 좀 애매한가? 여기 자체가 좀 휴양지 느낌이 강하긴 한데, 도시 놀러 가는 거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생기면은? 라이너스를 만나자. 뭐 주지? 치즈? 아, 여기 있다. 아주 좋은 선물이야. 고맙네. 겨울에는 나무들이 잠잔다네. 그래서 이곳도 좀 외로워지지. 그래도 그들도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지. 어쩌겠나?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 마을 주민 중에 뭐 아무나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 모드 같은 거는 이미 있을까요? 저는 모드를 안 써가지고. 아,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아? 보통 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눈마, 겨울뿌리. 눈마, 겨울뿌리, 크로커스, 호랑 과시나무 열매, 수정 과일. 겨울에 이렇게 줍줍 할수 있는 건 이게 단가? 그런 거 같죠? 와, 근데 진주가 딱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써도 되나? 그때 이거 다 해봤던 것 같아. 맞아. 옷 만드는 거, 그쵸? 헤일리 볼까요? 농장에 조랑말 있어? 그건 좀 실망이다. 난 너가 싫어. 너 같은 애는 처음 봤어. 그래, 그때 다 했네. 한번 만든 건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쵸? 나 집에 그냥 넣어놨나 보다. 이걸 딱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 진주. 따란. 신부의 면사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그냥 약간 팬티를 뒤집어 쓴 느낌인데? 이 모양 때문에 그런가? 애매한데요? 녹조류. 말린 불가사리. 상의. 상의? 상의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하의. 하의를 원합니다. 회도 그때 넣어봤고, 나무? 나무도 넣을 수 있네. 못 넣는 게 없네, 그쵸? 하의는 없다. 다 상의다. 황금 셔츠. 되게 분해나 보이는데?
레아가 정말 정말 다정한 캐릭터네. 남캐 중에 저렇게 다정한 캐릭터가 있었던가? 엘리엇? 약간 느낌이 달라. 엘리엇은 뭔가 예의는 바르지만 저렇게까지 굉장히 다정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마법사도 볼까요? 오. 나 모자 벗고 올 걸. 모자 벗고 와야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아무거나 하고 이거 대머리 아니야 이거? 닭벼슬이었네. 뭐 500원밖에 안 하니까요. 지금 저 따은 머리가 귀엽긴 한데 좀 너무 귀여워. 그래서 좀 여러 스타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덜 어울린 느낌? 이게 제 원래 머리였네요. 똥머리? 아니야. 이것도 괜찮다. 저 스튜디오 처음 했을 때 어떤 머리 할까 했냐면은 이거. 근데 이게 옆모습은 괜찮거든요. 근데 앞이 되게 이상해. 앞이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종이로 종이배 접어놓은 거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때 탈락했죠. 머리가 이게 다네? 양머리네, 양머리. 딴 머리. 좀 줄어든 딴 머리로 바꿀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이상해. 오히려 똥머리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똥머리도 좀옷 입는데 한정적인 느낌이 있긴 하다. 모자 썼을 때도 좀 이상하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거의 항상 모자를 쓰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모자를 안 쓰면 이런 느낌이고, 모자를 쓴다면, 아! 뭐야? 왜 갑자기 짧은 머리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지? 탈락. 이거 양갈래가 제일 낫네요. 양갈래가 모자를 써도 괜찮네. 이걸로 해야겠다. 저 조금 이발했습니다. 기장만 좀 줄였고요. 훨씬 짧아졌어.
굿. 어, 맞아. 여기서 써볼까? 짠. 예쁘긴 하네. 옷을 한번 바꿔볼게요. 귀마개에다가 이제 겨울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황색 나비 넥타이? 이거 좀 추운가? 어, 근데 하의가 진짜 문제네. 하의가 다 이상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의가 너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치마가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입을까? 이렇게 입으니까 또 상의가 이상한데? 아, 됐다. 그나마 뭐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속 입었던 것만 입게 되니까요. 좀안 입어본 걸로. 보라색 셔츠, 하니야. 이거를 마지막으로 입어보자. 이거 좀 귀엽게 생겼네. 아이, 이렇게 합시다. 근데 좀 여름 같다, 그쵸? 색깔이 저래서 그런가? 이거 입어볼까? 초록색. 오, 오. 나름 괜찮은데요? 아니면은 귀마개 대신 다른 걸 할까? 모자를 바꿀까? 네, 모자도 별로 없어. 그냥 왠지 겨울이라 귀마개가 하고 싶네요. 이거 초록색을 입을까? 됐다? 됐다. 한동안 또 이렇게 살아보는 걸로.